아, 자, 김민철입니다. 뭐 김민철 완전 잘하죠?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제일 잘하는 선수고 진짜 가장 믿을만한 에이스 선수고 이런 것은 맞는데 최근에 LG 결정전에서의 패배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까지 패배를 기록하면서 팀이 최초로 또 이번 시즌 들어와서 3연패를 당하고 그리고 1위 자리도 위협받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김민철 선수가 다시 에이스 결정전에 나왔을 때 가지게 되는 가중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담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이스 결정전에서 묶인 것을 에이스 결정전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김민철도 에이스 결정에 나서는 부담감이 클 테고요. 이해봤자 이 정도 압력이 김민철에게 지금 상대는 김민철에게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역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는 언제나 앞서서 경기를 이기던 치던 마지막 경기에 오게 되면 본인의 자체에서 에이스 결정전에 이런 부담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멋진 선수인데 정말 이런 부담되는 상황이 하지만 아무리 익숙해지고 싶어도 그렇게 막 익숙해질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팀의 3연승, 팀의 4위권을 도약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동이 이번 경기만 잡게 되면 8게임 단은 확실한 거의 중위권에 근접했다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 스타만으로 치러졌던 프로리그 스타리그에서 이재동의 그 무게감, 그것이 아직까지 스타트업으로 벤슨이 넘어서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 김민철 정수 상대로 여기서 서류를 해준다면 진짜 다시 한번 이재동 8게임 단의 장단이라든가 이 스펙 발전은 정말 큰 역할을 해준다. 경기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이재영 선수 나오니까 또 여성 팬들의 샤우팅이 나왔었고요. 자, 김민철 선수의 시장입니다. 앞 경기에서 이재영 상대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던 김민철 오늘 하루에 2승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나와야 되는 이재동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빌드가 중요한데 먼저 누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역시나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일꾼을 10개에서 멈춘 김민철 선수는 이번에도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를 예측을 하고 네, 10번째 일꾼으로 건물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신못이고요. 여기는 앞마당 멀티 하는 순간 대각선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재동 선수는 정말 경기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앞마당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산란모식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인데 자, 일단은 상대방은 전략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산란모식 한 4분의 정도만 30번 정도 완성이 됐는데 이재동 선수도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드럼 뽑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의 이 빌드를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아예 취소하면서 천천히 일꾼 12개까지 불려놓고 상대방의 앞마당만 취소하게 되면 자원적으로 오히려 여왕이 빠르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선택을 했는데 앞마당이에요. 이재동 앞마당이에요. 큰일 났는데요. 예. 아, 고개 끄덕끄덕 한상현 고치는 얼굴보다 약간 좀 어둡긴 합니다. 네. 못이 빠르거든요. 산란못이 상대편이. 네, 신모 타고 난 이후에 가스트리까지 활용을 해가면서 일벌레를 많이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대군주 생산 완료가 되자마자 지금은 정글링 먼저 누르고 그 이후에 여왕 누르는 이런 체제거든요. 네, 위치도 알아요. 네, 위치도 압니다. 뻔하잖아요. 네. 네, 대군주가 이미 만났었고요. 그래도 일꾼을 최대한 쉬어가면서 가난하게 산란못을 지어준 건 맞는데 일꾼 나가네요. 되겠다는 거죠, 김민철. 네. 가시 척수까지 하나 지어주면서 지난번 자신이 했던 그런 실수에 대한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군주에도 멀리 시야 밖으로 우회해서 갑니다. 갑자기 상대편 드롭보가 생겼어요 지금요. 에이스 결정전에서 당했었던 그 상대방과 그러니까 김정우 선수와의 대결에서 패했었던 그런 그 패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뭔가 확실하게 이번엔 경기를 끝내겠다. 앞바람 취소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지금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가시 척수예요. 가시 척수 두 개. 네. 저글링 찍고 저글링 나오는 순간까지 일꾼을 살려줬다가 한 번에 싸워야 됩니다. 이제로 자, 여기서 싸우죠. 네, 여기 빠지고 내 가시 척수 만들어주는 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글링이 엄청 큰 승부세요. 탄생과 동시에 한번 싸워서 어차피 빼봤자 집니다. 네. 들어갈 길이 없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예, 아까쪽을 빼서 상대방이 본진으로 달릴 생각, 앞마당에서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네. 돼요. 네. 어차피 베이스는 두 군데고 여기는 가시촉수가 건설된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본진은 어쨌든 포기한 이런 그 상황인데요. 네, 어디 하나 좀 떼는 그냥 김민철이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네. 자, 네. 이러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힘을 줬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둘 중에 한 군데 그 자원줄만 지키면서 여기 갈수록수 올라갔어요. 네. 네, 그리고 갈수록수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얼추 수비가 가능하고요. 네. 아, 갈수록수가 더 먼저 내려앉는 쪽이 유리합니다. 네. 이재동도 예. 일꾼과 함께 싸워야 돼요. 일단 저는 가야죠, 이재동. 네. 더 이상 뺄 것도 없어요. 네, 김민찬도 갈수록수 빠르게 하나 더 내려와서 박살을 끝내야죠. 이게 일벌레가 다 나와서 일을 하.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은 일꾼수는 아주 비싸거든요. 막았어요. 이재동은 부하장이 두 개고. 네. 김민철은 없어요. 산란봇도 살아있습니다. 산란봇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우와. 이야. 세상에. 이렇게 하면 신봇을 막는 거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김민철 정원이 몇 개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야 진짜 이거를. 세상에. 야 이거를 막. 앞마당에 네. 이건 구드러 발업 저글링으로 시민들을 앞마당 만났을 때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겼다고 환호지르는 그 상황인데 네. 스타트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견뎌냈습니다. 아 이거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앞마당 쪽으로 드론을 빼서 이게 인간인가요? 예 가시촉수를 하나 건설을 하고 어차피 상대가 드론까지 왕창 데리고 나올 올인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방 드론 일 못하게 만들고 둘 중에 하나만 살리면 내가 이긴다 이런 계산을 해나온 겁니다. 와 이재동 사람 같지 않은 이 판단 네. 전반전에 무너졌고 후반에 갈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러한 집념은 어떻게 이거 타고난 건지 아니면 근성으로 만든 건지 김민철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 됐고 가스라도 지어져있으면 맹독신이라도 만들죠. 예, 드론도 가면서 올인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기저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본진한 쪽에서 산란봇 안 터지려고 허둥지둥하고 막 수비하고 일벌레 다 죽고 저글링 다 죽고 안마랑 쪽에는 일벌레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드론 다 내리고 나간 건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안마랑 쪽으로 일벌레를 빼면서 가시촉수 하나 떡 짓고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어차피 기지가 두 군데야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유닛 카운트 24대 17이고요. 말도 안 되는 레드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겁주로 또 가자 저글링 찍어서 네. 네 김민철 선수는 그래도 이기기 위해서 일꾼을 다시 찍고 여왕을 생산하면서 그 2호를 도마고 있는데 14저글링 뛰어갑니다. 네. 네. 이게 가시촉수가 본질하는 수비 하나 정도 하고 있어야 막을 수 있어요 김민철. 근데 사람을 하고 있는데 언제 가시촉수 찍고 수비랍니까? 가시촉수를 지을 만한 여유 자체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네. 빡빡해요. 소모전도 안 됩니다. 근데 빗상이 넘어가면 다음 턴 어떡하려고 좋은 애들, 저 파란 애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저그 중에서 가장 큰 무대에 가장 많이 서봤고 가장 긴장되는 무대에서 네. 가장 많은 수비를 받았는데 이제 저글링만 보내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네, 김민철 이재동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네. 김민철 역시나 훌륭한 판단으로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데 격차가 더더욱 벌어지면서 가스를 그래도 원가스에서 맹독충 마지막 한번 예, 뭐 열정을 태워봐야죠. 네. 네. 그런데 언제가 그렇으면 저글링이 막 지금 여왕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글링 계속 지금 나가고요. 네. 나오고요. 여왕 죽으면 끝이에요. 네. 막 가죠. 야. 이제 드럼밖에 없습니다. 산란봇이 올라가고 이재동은 앞마당을 피고 그 다음에 저글링이 뛰어가고 일벌레가 올라갈 때 걱정하던 사람은 모든 사람은 걱정했지만 그중 하나 예 지금 이 현장에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재동 선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마당 본진 둘 중에 하나만 살리면 상대방은 일벌레 일 못하잖냐. 네. 네. 그래도 수비 좋아요.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일꾼도 체력 빠진 거 뒤로 살려주면서 그래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플레이는 좋습니다. 하지만 김민철 선수가 이 경기를 역전하게 되면 스타 역사상 최고의 경기에 꼽히는 그 정도의 역전 드라마라고 예 경기에 칭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예.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일벌레 보시죠. 일벌레 네. 22대 10이에요. 예. 22대 12, 23. 여기는 지금 본진 하나에서 태클을 올리니 많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벌레 여유있게 찍어줘 하면서 광물과 가스 차이도 이제는 제법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저글링으로 합니까? 아니 한 번 더 네. 꽈줍니까? 태클 올리는 어떤 걸 해도 돼. 일꾼 다 찍었죠. 예, 저글링 발업도 찍어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가시촉수 유일한 변수는 가스를 상대방이 지었으니까 맹독충. 그렇죠. 어떤 간에서 모든 것을 지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네. 뭘 할까 지금은 김민철 선수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시촉수 하나 더 건설되면서 바퀴가 나오게 되면은 뭐 상대방 본진 안쪽에 저글링이 있든 여왕이 몇 기가 있든 가시촉수가 있건 말건 그냥 그 안마당 자원을 바탕으로 뽑아내는 바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한숨 쉬고 있자 김민철 선수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아니 드론동만 러시아가 그냥 그거 하고 적당히 하다 말았으니까요. 네. 네. 최소한 보통 이렇게 1군까지 대동하게 되면 본진 정도는 밀고 살란벗이 없는 상태의 적우와 싸우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지켜내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경기인데 와 진짜 김민철 그래도 천천히 조금씩 야금야금 따라갈 생각으로 앞마당 멀티하는 근성도 대단합니다. 네. 예, 앞마당 멀티를 하는 판단은 좋은데 결국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맹독축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바퀴가 나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가 찍혔죠. 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맹독축으로 상대방이 김민철 선수가 노리는 마지막 노림수가 뭐였냐? 상대방이 제발 저글링 맹독충이 와주고 그 저글링 맹독충을 자신의 맹독충으로 폭사시키면서 역전의 일만의 여지를 만들자! 이거였었는데 지금 바퀴가 옵니다. 예, 바퀴가 한 줄 이상 찍혔고 바퀴가 두 줄 정도 가면은 이거는 맹독충으로 막을래도 못 막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가 자신만큼 흥분해주면 좋은데 절대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글링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바퀴 오면은 끝납니다. 또다시 서머전이야. 네. 또다시 서머전 유닛 가운데 더블 스코어. 와 이게 아, 진짜 이게 이재동입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네. 이런 세운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이게 이재동이에요. 네. 자 빼는 변력 있습니다만 문제는 바퀴에 가장 변수가 없는 초반이지 막기거든요. 잘못 들어 터지긴 하죠. 세상에 그 상황에서 진짜 그 상황에서 패배를 걱정하지 않은 선수는 진짜 이재동 선수 세상에 한 사람밖에 유일한 선수일 것 같습니다. 아 연보랑 서서보죠.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매번 팀이 어려울 때 나와서 이런 경기 이렇게 역전해내면 와 진짜 이제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걸 본인도 알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예, 팀 최초 3연승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이재동이 연패에 빠지고 이재동이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를 하고 이렇다고 해서 이재동과 재팔 게임단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플레이를 이 선수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임패를 통해서 우리 팀의 최초 3연승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치겠다는 게 바로 이재동 밀상 100리터 스타급 선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네, 스타트 전담도 코치 김정환 선수가 김정환 코치가 오면서 예, 이재동 선수의 실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주 볼 때마다 실력이 하루하루 다르게 늘고 있는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야 웅진 스타즈는 정말 불의의 일격 너무나도 아픈 일격을 당했고 8게임 다 3연승 대단하네요. 네. 할건 1승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지금 먼저 웅진이 2연패당 4연패당 하고 있어서 1위하고 지금 뭐 질질이 별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가운데 이렇게 8게임 다녀 제 역할을 해주면 전대학 이재동 뭐 김기현 제 역할을 해주면 진짜 장난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는 이런 선수가 여전히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팀에 후원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하면 어떤 팀에 후원을 하겠습니까? 네. 정말 그 순간에 걱정 안 한 선수는 이재동 선수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 같고 저글링이 뛰어가서 일벌레가 그런 식으로 오면서 다시 촉수 두 개가 본진 안쪽에 산란봇이 있는 쪽에 빠박 박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일벌레를 안마랑 쪽으로 다 빼면서 천천히 가시촉수 건설하고 안마랑에서 막으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 아 이건 진짜 이재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비가 사실 에이스 결정의 승패는 실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거듭되는 김민철 배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성 정말 잘했어요. 네, 누가 더 당당하고 뜨겁고 그러면서도 냉정함 유지할 수 있는 냉철한 가슴, 심장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요소가 많은데 이재동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드라마적 요소가 가장 강한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번 경기에서의 투지 앞서서의 경기는 MVP를 받기 위해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 만큼 화려하고 멋진 수비 많은 팬분들이 이 경기 보면서 이재동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배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웅진이 계속 1등하고 있었는데 이제 8게임 단과 한 게임 차야 한 게임 차. 예, 한 게임 차입니다. 8게임 단이 어느 순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웅진 스타즈와 한 게임 차가 됐습니다. 네. 웅진 스타즈 조금 더 삐끗하면 8게임 단하고 이제 승률이 동률이 되면서 오히려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